박쥐에겐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은 걸까요? 2002년 홍콩에서 발생해 8,096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의 목숨을 앗아간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이 바이러스는 중국 운남성 관박쥐가 사양고양이에게 옮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왔습니다. 치사율이 무려 36%에 달하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집트 무덤박쥐가 낙타에게 옮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옮겨온 전염병이죠.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와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박쥐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유행하는 굵직굵직한 전염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는 진화의 역사가 최소 5천만 년이나 되는 동물입니다. 그 종의 수만 해도 포유류 종 전체의 20%를 차지하죠. 박쥐는 이름에 쥐가 들어있어 박쥐를 쥐와 같은 설치류 라고 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쥐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쥐나 다람쥐 같은 녀석들이 우리가 흔히 설치류라고 부르는 포유강 쥐목에 속하는 동물들이고, 박쥐라는 동물은 포유강 박쥐목에 속하는 동물로 설치류와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쥐도 아닌 이 녀석을 박쥐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박쥐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박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쥐는 주로 동굴에서 활동하거나 어두운 밤에 활동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밤에 날아다니는 박쥐가 아주 눈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눈이 밝은 쥐라고 해서 이 녀석의 이름을 박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박쥐들은 눈이 밝지 않습니다. 물론 쥐는 더더욱 아니죠.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을 제시하기엔 충분합니다. 왜 박쥐는 주로 밤에 날아다니는 것이며 어두운 동굴 같은 곳에서 활동할까 하는 이런 궁금증 말이죠. 박쥐는 왜 어두운 곳을 좋아할까요? 박쥐는 포유류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비행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죠. 때문에 박쥐의 대사율은 비슷한 크기의 육상 포유류보다 3배에서 5배나 높습니다. 신진대사가 빨라지면 체온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것이 체온을 식히는 데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박쥐는 어두운 밤에 동굴 같은 곳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박쥐의 이런 비행 능력이 바이러스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와 다릅니다. 이것은 연쇄상구균이고, 이것은 대장균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것들이 바로 바이러스죠. 크기가 훨씬 작죠.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도 듣지 않고 변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힘듭니다. 흔히 감기에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며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를 감지한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어떤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그 단백질의 이름을 인터페론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페론은 곧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죠.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폐렴, 그리고 결막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염증 반응이죠. 걸려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우 고통스럽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증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병원균이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열이 난다면 그 열이 대표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높여 염증의 원인 물질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해서 원인 물질이 사라진다면 이내 열이 내리고 증상이 곧 호전되겠지만, 원인 물질을 죽이지 못한다거나 5종의 이상 반응으로 이 인터페론이 계속 분비돼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체에 있는 장기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면 오히려 치명적인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페론은 평소에는 만들어지지 않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비로소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박쥐의 경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박쥐의 경우는 이 인터페론이 항상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박쥐는 항상 수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지만
바이러스에 의해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죠. 마치 바이러스에 무적이라도 걸린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했던 연구진들은 박쥐의 유전자를 연구했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물에게는 스팅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팅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인터페론을 나오게 하는 단백질이죠. 정확히는 스팅 단백질의 S358과 S366이라고 하는 세린 아미노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스팅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지도입니다. 빨간색은 호모사피엔스, 인간이고 그 아래는 쥐나 개, 말과 고양이 등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더 아래쪽은 실험에 사용된 여러 종류의 박쥐입니다. 세린 366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여기에 S라고 써있는 세린이 있죠. 세린 366은 쥐와 개, 말과 고양이, 그리고 모든 박쥐들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찍혀있는 점이 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번엔 세린 358을 보겠습니다. 세린 358은 인간을 포함한 쥐와 개, 말과 고양이 등의 동물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박쥐를 보시면 이상하게도 S가 있어야 할 자리에 S는 없고 N, H, F 이런 엉뚱한 아미노산들이 붙어있죠. 이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박쥐는 이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인터페론을 얻는 양이 크게 줄어들었죠. 박쥐의 이 부분을 다시 세린으로 대체해보았더니 이내 많은 양의 인터페론이 쏟아져 나와 바이러스를 죽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박쥐는 왜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박쥐는 비행을 하기 위해 대사량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사량이 높으면 필연적으로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호흡 과정에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박쥐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박쥐는 손상된 DNA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인터페론을 가지고 있도록 진화하였죠. 하지만 과량의 인터페론이 나온다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낮은 수준의 인터페론 수치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서서히 증식하겠지만 박쥐는 비행을 하며 끌어올린 체온으로 바이러스를 아주 조금씩만 죽여나가죠. 결과적으로 박쥐는 바이러스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균형을 이루며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박쥐의 비행 능력과 인터페론 시스템의 진화, 어쩌면 이것이 박쥐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비행 능력을 가지면서도 5천만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박쥐의 비행 능력과 바이러스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